언젠간 슈퍼개미.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아? 떨어져? 응? 내 예상했잖아. 어떻게 된다고? 2300까지는 갈것 같다고. 가고 있어? 반도체. 반도체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쌀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제 뭐가 주력이었어? 내가 좋아지는 거 어디라고 딱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래도 시청자층에 이렇게 잔잔잔잔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처음부터 본 사람들 알아. 남도 안 쳐다볼 때. 건기식 안볼 때. 건기식 요즘 회사들 실적 잘 나올 것 같다. 우리 다 팀원들 다 탐방 가가지고 한거 아니야. 쌀때 저거 했잖아. 요즘 시세 딱 올라오잖아. 그리고 LNG. 좋다고. 한국 카본. 오늘. 호우! 한국 카본. 카본행님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좋잖아. 근데 엔터 어제 왜 올랐어? 어제 기생충 테마로 올랐어. 테마로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까야 돼. 왜냐면 어제 우리 떨어지잖아. 어제 조네티도 못 팔더라, 그거. 조튜브. 조튜브가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조네티야. 나막 났는데 막나밥 사주고 그러더라고. 유튜브가 수익이 괜찮은가? 형이라고 하기로 했어. 88년생인데 친구하기로 했어. 정신연령이 이제 비슷해가지고. 이제 기생충 테마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오스카상 받으면서 끝났고, 이제 오스카상 받았으니까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상 받으면 돼. 헐리우드 유머야. 그래? 안 웃기지? 모르니까 안 웃긴 거야, 지금. 아니야, 빵 이번에 터졌어. 받은 게 아카데미상이잖아. 그럼 다음에 오스카상 받으면 되겠다. 그지? 빵 터졌어, 지금. 오스카상이 아카데미야. 아닌가? 이거 나도 헷갈렸다. 이거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우리는 취미 유튜브니까. 반도체들이 쭉쭉 가는데, 반도체 버닝 테스트 ISC 오늘 날라가잖아. 쌀때 얘기했어. 이게 그 메커니즘이 있어. 반도체. 이거 어떻게 알아? 저 형은 왜쌀때 이게 다갈줄 어떻게 알았지? 반도체 소재죠. 원래 우리 반도체를 뭐 세팅했었냐면, LT 베큐, 월덱스, 하나 머트리얼즈, 테크잉, 유니셈, 하이셈. 이렇게 여섯 쌀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근데 하이셈하고 테크잉은 쫌데 털렸어, 지금. 계속 올라가. 털리고 나머지 소재주랑 이런 것들 들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막 각광 받는 거야. 투자는 한번 그렇게 했다고 이제 포기할 필요가 없어. 또 와. 근데 이번에 왜 올랐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기억하면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어. 내가 18년도에 반도체 삘 제대로 받을 때 그걸 못 먹었어. 있긴 있었는데 너무 조금 먹은 거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앞단에서 털렸다니까? 그때 왜 털렸는지 알아? 비트코인 때문에 틀렸어. 주식시장에서 이제 자금들도 비트코인으로 차 빠져나가고 반도체는 강하게 세게 붙어가지고 난 내가 계산한 것보다 너무 이상 급등한 바람에 일찌감치 털려버렸거든. 원래는 지금 이렇게 계속 부상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19년도에 기다린 거야. 메커니즘을 아니까. 비트코인 떨어질 때 그걸 알았지. 나는 그 계산을 못했던 거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무도 몰랐어 그때. 근데 나는 그 뒤에 야 이거는 그걸 알았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했을 때 그게 왜냐면 자금 추가 수요가 있잖아. 가격 급등을 확 일으키는 거거든. 100개 필요한데 100개씩 만들고 있어. 그럼 딱 맞잖아. 여기서 10개의 추가 수요만 딱 붙어도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빵 터지는 거거든. 이거 메커니즘 알면 돼. 그래서 이번에 19년도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세팅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반도체 얘기할 수 있는, 막 급등할 때 반도체, 뭐, 다른 형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나는 우리 방송 처음부터 본 사람들 알잖아. 애널리스트 2019년도에도 계속 간다고 했는데 계속 폭락해가지고 열어 죽었잖아. 반도체 열어 죽었어. 근데 나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아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딱이라고 했잖아. 정확,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확히 맞아. 이거를 지금 이 메커니즘을 기억해 놓잖아? 이거를 공부해 놓잖아? 그러면 또할수 있다니까? 나는 반도체, 이 회사들 있잖아. 지금 내가 산그 여섯 개 회사들을 한두 번 매매한 게 아니야. 주식시장에 한 20년 있으면서 여러 번 했단 말이야. 한번 끝이 아니야.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면 돼. 옛날에는 메탈게인이라 그래가지고 철강회사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 요새 철강은 좀안 통해. 왜안 통하는 줄 알아?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그래. 철강의 실적이 왕창 벌어도 주주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이런 거는 또 4차 산업, 또 꿈의 이거. 꿈까지 딱 붙었잖아.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뭐 조금 줄이고 있어. 근데 이건 좀 크게 봐야 돼. 좀 길게 가. 올 상반기는 뭐 편안하게 두고 갈 거다. 이게 보면 애널들이 뒷북이 많다니까. 뒷북, 앞북. 그 핵심 이유를 딱못 집어내. 그냥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봤는데 테슬라에 관한 유튜브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자기 의견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 얘기, 이쪽 얘기만 그냥 설명하고 말아. 근데 그 중에서 핵심 요인을 찍어가지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게 돈으로 연결되거든.
그냥 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없어. 리스크 안 지겠다는 거지. 그 맞아. 리스크 안 지고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 본인도 확신이 없고. 근데 이거는 뭐 편안하잖아. 가잖아. 나도 이번엔 좀 잘 맞은 편이고 틀리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틀려도 기본에 회사의 값어치를 알면 바닥에 있을 때 에르트베큐미나 뭐 월드엑스 하나모터 이거 밸류에이션들이 괜찮았거든. 그 유니티엠 테크엠 이런 것들이 괜찮은 회사들 피킹한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얘기했잖아. 반도체 테스트 그 몇 개 없어. 인호공업 ISC, TSE, 마이크로컴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눈치 있는 형들은 그걸 샀더라고. 댓글에다가 형 ISC 형 말 듣고 샀는데 50% 수익 났어요. 댓글에 있어. 근데 봐, 나는 그 ISC 종목을 딱 찍어주지 않았거든? 근데 이 형들이 아는 거야.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예전에 내가 댓글에 ISC 어떻게 계속 떨어져요? 왜? 막 질문이 오는데, 그때 내가 그 나는 이 상승 메커니즘 알고는 있는데, 안 샀잖아. 모른 척 하느라고. 힘들었네. 나 팔란 얘기 나와서 뭐 버티면 괜찮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회사 좋으니까. 반도체 테스트는 이 DDR 사이클이 있거든. DDR 세대가 바뀌는데 그 세대가 있어. 그 전에 언제부터 주가가 움직이고 언제 그게 소멸하고 이런 그 사이클에 대한 걸 이해하면은 그럼 세팅 타이밍이 딱 나오죠. 우리는 소외받을 때 했는데 봐봐. 오늘 또 7% 호우! 이렇게 사이클하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승리코드라고 얘기했잖아. 승리코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예를 들면 IoT 베크맨에서도 개박살 나는 사람이 지금 개박살 났다니까. 누구는 지금 엄청 벌고 있는데 똑같은 종목인데도 그렇게 차이나.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최근에 텔레그램을 좀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어. 좀 줄이고 있어요. 좀 슬림하게 좀 줄이고 있는데 95%가 수익이 나. 근데 5%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한사무실에서도 한 종목 갖고도 어떤 사람은 왕창 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벌고, 어떤 사람은 그 종목으로 까진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급등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막 했을 때는 사지 마. 예전에 또 살 때가 있었어. 이제 또 우리 또 다음 사이클에 또 뭔가 좋은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서 찾아 나가야지. 이제 다음, 괜찮을 텐데 이렇게 괜찮을 텐데 뷰가 있단 말이야. 삼성물산도 봐봐. 삼성물산으로 주 소액주들 다 죽었지. 최근에 내가 삼성물산 오 너무 좋다. 개구시다. 가잖아. 그런데 승리코드를 익혀야 돼. 왜인지에 대한 그 나도 다 맞는 건 아니야. 나 슈프림만 샀다가 개물렸었어. 그러다가 급등해가지고 조금 먹고 팔고 나왔거든. 한 10% 먹었. 더 날라가잖아. 엄청 기다린 거 막 지금 건설주들도 막 물려 있고 막 음식료주들도 안 가고 있고 한데 다 각각의 그 타이밍이 있는 거야. 그럼 주식시장에는 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포기 안 하면 된다니까. 못 먹었네. 나 저거 못 먹었네. 포기할 게 아니라 아 이번에 내가 왜 못 먹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 돼. 왜 못 먹었는지를 보고 앞으로 보면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닌 종목들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돼. 이번에 좀 배당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주주 운동 좀 해야 되는데 회장님 찾아가지고 회장님 아, 배당 좀 해주세요. 배당 좀 해주시라고요. 막 이러고 싶다니까. 옛날에 그 영화 있었어. 비스티 보이스라고 영화 알아? 배우 하정우 씨하고 윤계상 씨가 이제 나왔어. 그 요즘 시대에 나오면 딱인 영화인데 여자애가 그 하정우 씨한테 계속 막 들러붙으면서 뭐 달라고 막 그랬어. 근데 하정우 형이 뭐라 그런지 알아? 뭐라고? 사랑한다고 씨. 아, 이걸로 배를 딱 회장님한테 배당 좀 해주세요. 배당 좀 더. 배당 준다고 하려나. 어? 보니까 하정우 형이 원체 사람 착해가지고 싸움을 많이 안 했어. 배를 때릴 때는 있잖아. 이렇게 딱 골반에 슬니까 무릎을 그걸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팔로 이렇게 딱 때리더라고. 얼마 안 아프지 그럼. 회장님은 복싱 배웠잖아. 그 복싱 한 회장님이 아 배당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주주들이 지금 나 그거 개물려 있거든 지금. 그럼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겠지. 아이고 어? 계속 아 배당 좀 주시라고. 아 배당 준다고 나 지금 어? 아 얼마 주실 거예요? 2% 이씨 은행 2배 이씨. 아 주가도 떨어졌네. 4%는 주셔야죠. 아 진짜 이거네. 쫓아 이번에 가 이번에 주총 가. 지금 개물렸어 지금. 피토하고 있어. 아 이번에 RSU 준다 그러더라고. 하나에서. RSU 준다는 뜻은 뭐야? 나중에 뭐 주식으로 준다고 막 써있던데. 뭐 요새 좀 보나 봐. 이제 뭐.
요새 뭐 좀 관심이 좀 있나 봐. 나중에 주식으로 준다는 거야. 어? 그 무슨 뜻이야? 지금 잘하라는 거지. 같이 죽자는 거지. 야, 주주만 죽지만 임직원들 니들도 같이 죽어야 니들도. 성과급 대신이야, RSU야 니들. 아니야, 회장님이 지금 이제 잘 보다 놓으면 장기 투자하면 나중에는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게 나 그 좋은 회장님이야. 배당만 좀 해주시면 돼. 그거 잘 막어. 그냥 팔로 때리면 하나도 안 아프고 딱 모션 딱 무릎 딱 굽히잖아? 그럼 바로 딱 한다고 샥샥. 어? 자, 장이 지금 잘 세팅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 근데 지금 요 기분 좋은 만큼 그 두 배로 이제 기분 나쁜 일 곧 좀 있으면 생겨요. 그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 소외된 사람들도 회사만 잘 맞으면 돼. 괜찮아. 사이클은 와. 인기 있을 때가 와. 지금 돈 많이 버는데 인기 없는 애들이 있어. 반드시 온다니까. 근데 지금 막 인기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 기생충 테마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 다 밀어버려야지. 그런 거 말고 시대적 흐름이 있는 종목, 썰물이 있을 때 거기서 좀 더 누려야지. 사이클이 있는 데서는 좀 더 느려야 돼. 너무 쉽게 털리면 반도체 6인방 SK하이닉스까지 딱 해놨다. 만약에 딱 털렸다. 그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돼. 아, 이런 거는 좀 버텨야 되구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쉽게 털리면 안 된다고. 그 중간에 내가 코로나 터졌을 때 다시 채워놓으라고 또 멘트 줬거든. 채워놔라, 지금. 그게 최고다. 그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코로나 사태 영향받는 그런 내수주들보다는 그게 훨씬 좋다. 맞잖아. 그대로 가잖아. 쌀 때 얘기했다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쌍냥 아치지. 쌀 때 잘 얘기했잖아. 우리 여기 텔레그램 뭐 했나 한번 보자. 아, 다 종목 얘기를 할 얘기가 없다, 이거. 지금 지수 쎄도 개별 종목들은 반도체 없으면 되게 소외받을 수 있거든. 지금 내수는 좀 암울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따블 가. 지금 내수도 보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막 났단 말이야. 회사는 괜찮은데도 재앙이 좀 지나가야 돼. 그러게. 투자는 논리적 사고로 합리적으로 하면 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에서 내가 하이닉스라고 그랬지.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그랬지. 삼성전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야. 이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그걸 몰라. 기업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부를 떨궈내가지고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삼성 반도체가 더 좋지만은 개별 사업부로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가는 게 맞거든. 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랐어. 하이닉스 지금 핫하게 가잖아. 하이닉스가 대장주야.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 부품 회사들이 실적들이 되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반도체는 밸류에이션도 괜찮았어.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이 안 좋아. 기대감이 너무 들어갔어. 그 2차 전지 막 좋고 무조건 가요. 이거는 밸류에이션 평가 못하고 아이디어만 있는 투자하는 레벨 낮은 그거 좋다고 보는 거고 그 2차 전지는 그냥 사람의 심리만 봐야 돼.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는 달라. 예를 들면 삼성 SDI하고 하이닉스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 오늘 많이 푼다. 오늘 금요일인데 많이 푼다 오늘. 내가 이제 선수들의 로직 같은 걸 좀 풀잖아. 그럼 요거 유튜버들이 봐요. 주식 유튜버들이 봐. 그 내가 한 말 있잖아. 한 며칠 뒤에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시청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저 사람이 분명히 딴 말 했는데 냉철령 방송하고 며칠 뒤면 또 말을 바꾼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니까. 그 처음에 내가 구독자가 이게 낮은 게 아마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이게. 그리고 이해도 안 돼. 저 새끼 무슨 말 하지? 저 새끼 실없는 농담만 하다가 막 헛소리하고 막. 근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다 증명날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듣게 될 거라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아, 그때 그래서 그 얘기했구나. 저때 저래서 그 얘기했구나. 그리고 요즘 이제 내가 초기에 방송했던 거 보는 사람들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이해 좀 하겠다는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그래도 내가 좀 도움이 됐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지. 막 하다 보면 돼. 내가 방송 초기에 그랬잖아. 포기 안 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내 방송 보면서 도움이 된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하고 나는 이제 좀 유대관계가 생기잖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잡스러운 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 유튜브도 이렇게 장기 지속 가능한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난 처음부터 그 컨셉을 잡은 거야. 그래서 쫓는 얘기 한 것도 그래서 한 거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지속적으로 볼 사람들만 남아라. 엊그저께 누가 구독 취소해준다고 해서 내가 고맙더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깨끗해져. 좋은 사람들만 남는 거야. 그럼 편해져. 이러면 인생이 쉽다니까. 자, 커피 한 잔을 팔아도 교양 있고 매너 있는 소수한테 파는 거하고
그냥 막 아무한테나 막 파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겠어? 파는 게 더 힘들지. 막 하면 교양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게 훨씬 편한 거야. 훨씬 더 또 내가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하고의 또 시너지 효과로 또 커피 파는 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이 되는 거라니까. 그거 클레임 제기하는 거 막 그거 하면은 그거 그냥 서로 인생의 낭비야.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구독 해주신 분 하여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자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 슈퍼개미!